자, 그럼 화는, 이 화는 지금 많다, 적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많다야. 왜 많다다? 계절이? 자, 계절이 화월이란 말이에요. 여름에는 난로 하나만 펴도 더워 죽는다. 겨울에는 지금 구스다운 껴있고 안에 패드 있고 항상, 그죠? 지금 화는 이렇게 있는데 화는 지금 좀 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불은 도움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도움 안 되죠. 토는 땅은 땅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땅은 넉넉하다. 그죠? 넉넉하잖아. 목은 조금 부족하다. 그죠? 화는 너무 많다. 그죠? 땅도 많다. 근데 수는 물은 수는 적다하다. 왜냐하면 을목은 별로 물이 아니 그래도 부족하지. 많아. 아, 아 계절이 여름에 을목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계절이니까. 시드니까 을목은 갑목 이게 갑목 같으면 더 힘들겠죠. 을목이 시들잖아요. 을목은 시들으면 바로 죽어버려. 갑목 견뎌도 그걸 잘 알아야 돼. 아니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잘했는데 이 지리라는 놈은요 여름이나 봄 되면 물이 없는 거야. 가을겨울부터 물이 차는 거야. 자꾸 토라는 놈은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토는 여건에 따라서 토는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진이 물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진이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고 봄 되면 진이 춘삼월 옥토잖아. 3월 달이니까 봄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 다 빨려가게 가잖아. 여름 되면 싹 빨리고 없는 거야. 쉽게 생각하라고 하죠. 이건 4월, 5월, 미월 가면 싹 빨리고 없는 거니까 진이랬 놈은요 임묘진에는 나무가 물을 막 빨아먹어. 사오미 때는 거의 고갈 상태고 신부터 나무 안 자라잖아. 여기 큰 나무는 안 자라, 사부터. 신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야. 신유술인데 유에서 또 한번 마르고 해자 주기 차는 거야. 이 개념이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습니다. 내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 지독실이 안 돼. 왜냐면 사주는 이렇게 생극재화가 아주 사주의 핵입니다. 명리의 핵인데 생극재화로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딱 점수 점사나 술사처럼 딱 단답 형태만 주는 거야. 단답 형태. 생극재화의 변화가 근데 굉장히 생극재화가 돼야 되는데 사주에는 생극재화를 계속 해야 돼. 그게 잘안 됩니다. 그 생략해서 하는 거야. 그 물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뭐뭐 필요하다 이 사주에서요? 물 필요하고 또 물이 너무 부족하죠. 물이 지금 내가 요 지는 딱 깔고 앉았잖아. 그죠? 좋은 거는 그지? 깔고 그리고 금이 필요한 것 아니 금은 필요 없다 그랬잖아. 같아요. 아니 금은 수가 작으니까 그렇지. 금이 이제 금이 와서 수원지가 돼주면 좋은데 금이 오면 수원지보다는 에? 목을 칠 성소지가 크잖아. 금이 오면 남을 치고 땅에 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자갈밭이 되겠죠. 돌밭이나 쇠밭. 금생수도 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러면 토도 금이 들어가면 자갈밭이 되고 목도 금 잘리고 금생수의 이점이 있지. 잘 보셨어. 그러니까 한쪽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음양이 같이 있으니까. 수가 제일 많이 필요하죠. 수가.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물이. 물이라는 것은 요 계수는 지금 정계가 뭐예요? 충이고 미토가 가뜩이나 열사토인데 옆에 사가 있으니까 무슨 토 같아요? 바짝 마른 토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 싹 빨리겠죠. 물은요 나무보다 흙이 바짝 마른 건물싹 빨아먹어 버려. 계수가 미토가 뭔지 알아요? 묘지야 묘지. 예? 계수는 미가 묘지야, 묘지. 묘지인데, 미가 정을기잖아, 정을기. 정을기인데, 이정떠 있고, 을도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수가 묘지인데, 계수는 묘지 위에 있잖아. 묘지 위에 있는데, 이건 태양이 아니지? 묘지 위에 있는데, 여름에다가.
또 이 묘 발동신이 두 개는 올라간 데다가 정계 충당이 개수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개수는 못 견딘다. 응? 알겠죠? 그렇잖아. 지금 보기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자주 볼 게 있냐면, 정계는 상충이 먹어 있고, 그 다음에 무지는 뭐다? 무지는 백호살이 되고, 그 다음에 같으니까 뭐다? 간여지동은 딴 말로 뭐다? 부문 배환살이다. 그죠? 일지가 또 뭐다? 화계살이다. 일지가도 다 화계라 그랬죠? 자, 일주가 백호살이니까 백호살은 뭐다? 피받다잖아요. 그 다음에 피받다.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니까 부부 배반살이 들었다. 그지? 그 다음에 화계살이니까 총명 부부 배반살이 들었다. 이게 본초였어, 본초. 본초인데 누가 쳤어? 여기서? 정이죠, 정이. 정이 쳤잖아, 정이 쳤잖아. 엄마가 이 본초를, 응? 본초는 개미니까 밑에 평화관에 본초가 무뚝뚝하겠어요? 애교가 있겠어요? 무뚝뚝해. 애교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수생복해. 애를 못 낳는 거야. 이 엄마가 얘를 쫓아버린 거야, 본초를. 어? 싫지, 그래, 싫지. 아, 옛날 이 1943년생이니까 어머니는 이때 어머니, 이 사람 어머니는 그러면 이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20년 빼면 23년생이잖아. 그때는 오직 아들이잖아. 오직 아들. 며느리는 완전히 밥이잖아. 그러니까 이 계수도 날라가지만 계수가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죠? 딸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백호살에다가 간여지동에다가 화계살이다. 그죠? 그 진중에 계수가 또 들었다, 그죠? 그 이 사람은 본초를 쫓아버리고, 누가 쫓았다? 엄마가 무뚝뚝하고 아들 쫓아버리고, 채혼한 사람이야. 어? 수가 언제 힘을 받겠어, 이 대운에서? 수가. 여기 힘 받잖아, 여기서부터 수가 힘 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수가. 이 사람 옛날 사람이 이때쯤 결혼했겠죠, 이때쯤. 대관, 그죠? 관운에 결혼해서 관운, 자식은. 옛날에 이때 결혼하잖아. 옛날엔 27이면 노총각이야. 나도요, 우리도 30살 되면 노총각이었어요. 우리 때도. 나보다도 윗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부족한 목이 오고, 부족한 수가 왔잖아요. 그죠? 또, 강약으로 따지면 강한 사주에 힘 빼는 놈이 왔잖아. 재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으로, 여기 재가 있고 관이 있는데, 재관이 약해, 나는 힘이 센데, 비교를 하자면, 이해 갑니까? 재관이 약해. 그러면 나는 힘이 센데, 그 좋은 재관이 약한데, 재관 운이 오면 되겠죠. 바라스가 맞겠지. 예? 화토 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 운이 오면, 그러니까 화 운이 오면 나쁘겠죠. 화 운이 오면. 나쁘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진사라는 것이 뭐냐면 천라 지망살이고요. 이 묘지는요, 방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방합은 반드시 여기를 껴야 돼. 방합. 월지를 껴야 방합이 돼. 월지를 안 끼면 방합이 안 됩니다. 방합은 월지를 반드시 껴야 방합이 돼. 임묘진 사오미, 이거 사오미 방합입니다. 네. 오 하나 빠진 방합이에요. 방합. 이 여자는 여기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죽었겠어? 살았겠어? 죽었어요. 죽는 거야. 이게 이 사주가 다르게 표현하면 마누라 잡아먹는 사주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혼시켜서 여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사주가 명줄이 있으면 이혼해서 나가고요. 명출이 약하면 그부터 살아. 이 사주는 일단 이 개수가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바짝 마른 나무한 빨고 불한테 당해 목한테 을묘도 물을 되게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을묘도. 네, 상황상. 네.